자, 오늘 그러면 뉴스 3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아, 미국이 화웨이를 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물론 이제 화웨이도 보겠습니다만, 우리 삼성과 SK가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역시 삼성 SK도 크게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작년에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도 이 조치가 네. 나와가지고 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왜 그 얘기 있잖아요. 네. 런청페이 그 저 화웨이 회장 그 딸이죠. 네. 네. 최고 재무 책임자 아, 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네. 뭐 미국에 구금하고 그런 일 있은 다음에 한동안 우리가 기사로 뭘 많이 했냐면 야 그럼 삼성전자 이거 반사 이익이냐? 반사 이익도 있다 그랬죠. 실제로 뭐 폰은 그렇죠. 예, 유럽 시장에서 애플은 애플대로 자기 영역이 있는 거고 네. 예,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삼성과 하웨이가 경쟁하는데 네. 하웨이가 삼성보다 조금 싼데 막 기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자다 막 그렇게 됐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반사 이익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신 장비 시장에서 네. 이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워낙 중요하다. 미국 시장에서 하웨이가 통신 장비에서 거기다 뭐 칩 꼽는다. 뭐 그런 요즘에 그런 얘기 1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있으니까 아, 삼성이 또 통신 장비 쪽에서 화웨이가 1등 아니에요. 네. 삼성은 한참 떨어지는 4등, 5등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시장에서도 화웨이 걸 좀 잡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환경은 그때 환경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누가 스마트폰을 사야 말이지. 네. 누가 통신 시설 통신 장비 시장이 이건 막 확장을 해야 말이죠. 그죠? 네, 그런 것 치면은 환경이 많이 다른데 어쨌든 지난주에도 저도 그러고 뭐 김일구 상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다른 조치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 말로만 할 상황이 아니다. 미국 내 여론이 워낙 안 좋아요. 또 뜬금없는 지금 오바마하고 지금 거의 뭐 거의 전쟁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 프레임이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을 나온 건지 오바마가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네. 지금 양측이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와 오바마 간의 어떤 설전 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번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방역에 실패하고 이런 것도 백신 없고 이런 것도 다 오바마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이거는 오바마 입장에 참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네. 오바마 케어를 다 이제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건드리냐?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사실은 이제 이슈를 메이킹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오바마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자기 행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한 바이든에 대해서 초장에는 약간 미적지근한 입장이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딱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트럼프가 한 번 더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전면에 나서고 사실 이제 예, 오바마는 바이든 아니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극한적인 어떤 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어떤 인권이나 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은 이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돌리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중국 때리기는 우한 바이러스다 이런 논란 우한 연구소에 됐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어제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 그 이스라엘 대사가 네. 갑자기 죽었는데 중국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건 미국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인은 지금 몰라요. 근데 본인 이제 집무실에서 이제 그럴 만한 나이도 아니고 갑자기 돌연사를 네. 했다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 일인지 잘 네. 모르겠으나 나중에 보면 다 영화로 또 나왔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핵심 중국에 뭐 이상한 거 막 뭐 중소기업 제품 이런 거 해봐야 미국만 손해거든. 이게 이제 화웨이가 아주 그냥 중국 그 기술 굴기 아주 총알한 말이에요. 네네. 이걸 이제 때린다.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 어떤 기업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는 거를 써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해가지고 화웨이에 납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회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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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제재를 한다 이런 네. 거. 근데 거기에 딱 해당되는 게 뭐냐면 대만의 TSMC라고요. 근데 TSMC가 지난주에 무슨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다 큰 공장 짓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애리조나에다 15조 원 규모의 공장 짓는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반도체 자급 노원 같은 게 나왔는데 다 이게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SMC는 1착으로 아 우리 반도체 공장 짓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의 화웨이의 그 반도체 부분의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물론 이제 SMIC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기술력이 TSMC보다는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제동이 이제 걸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자유롭겠냐? 물론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뭐라 한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쭉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분명히 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화웨이 자체가 이제 이런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를 화웨이의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에다 납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매출 감소로 인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SK 하이닉스 작년 매출에 26조 9,900억인데 이 중에 12조 5,700억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의존도 굉장히 높은데 뭐 그중에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화웨이향 매출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규제가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어쩔 수 없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반사이익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 환경이 뭐 매출을 막 늘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별로고 또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스마트폰의 반사이익은 유럽보다는 중국은 이미 내수가 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1%밖에 안 돼요. 네, 크지 않고. 근데 이 작년에도 그렇지만 끄떡 없더라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애국 소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웨이가 안 된다 그러면 오퍼 비보라든지 이 밑에 단계로 가는 거지 삼성전자로 보질 않더라 네네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갈등이 화웨이로 집중된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만 고래 싸움에 또 돌고래 등 터지는 상황이 아니다. 경기가 웬만할 때는 네. 그것 좀 나눠 먹는 거 좀 덜 나눠 먹고 이런 건데 지금 글로벌리 지금 뭐 보수적으로 봐도 마이너스 3.5% 네. 역성장 한다라고 하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일이 네. 진짜 물론 이제 뭐 트럼프가 또 언제 말을 바꿀는지 모르겠으나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이렇게 그 악화된다면 코로나 19와 미중 무역 갈등의 양 각 편대가 네. 우리 경제나 또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 서로 지금 막 저 우리한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한참 이슈가 많이 됐던 뭐 레버리지 ETF, 뭐 ETN, 원유 ETN 등등 많았었는데 네. 이거 개인이 하려면 이제 예탁금 1,000만 원을 최소한 넣어놔야. 네. 9월부터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뉴스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탁금을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탁금 뭐 주식 살 때도 예탁금 있지 않냐 네. 이런 건데 예탁금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 사고 나서도 계좌에는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여유로 더 있어야 된다. 네, 여지. 이게 근데 전혀 뭐 없다는 없던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선물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별도 예탁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 ETN 시장이 폭증을 했네요. 지난 1월에 ETN의 활동 계좌 2만 8천 개 수준인데 지난달에 보니까 23만 8천 개예요. 그러니까 10배 증가. 그리고 하루 평균에 이제 ETN 하면 뭐 당연히 뭐 다른 ETN도 있습니다. 원유 ETN 아니겠어요? 레버리지 이런 네네네. 건데 하루 평균 623억 원이었거든요. 작년 하루 평균 ETN 거래량 네. 거래 금액이. 근데 5월 현재 하루에 얼마냐면 2,667억 원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면 와 유가가 저거 마이너스가 그러면 내가 저걸로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 이템 같은 것들을 많이 샀는데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래서 원유 레버리지 이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래가 폭증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아듯이 괴리율이 생긴 거죠. 네. 와 유가가 만약에 지금 20불이다. 20불만큼 ETN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괴리율이 어떤 거는 뭐 레버리지 써버리니까
뭐 50%, 60%, 70%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유가가 그냥 조금 올라도 손해. 손, 저 돈돈이면은 완전히 손해. 그냥 빠지면 뭐 박살나는 거. 네네네. 그래서 상장 폐지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제 금융위에서 조치를 낸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있어라. 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원래 그런 거 아니는데? 아닌가? ETN 같은 것들은. 아, 원래 그, 할 수 있었군요. 네. 그래서 네. 더 강화된 교육을 네네네네.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상장 폐지 같은 것들을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상장 폐지? 네, 상장 그러니까 상장된 뭐 ETN이나 ETF를. 그렇죠. 아, 이걸 상폐할 네, 수 있다. 상폐할 수 있는 거를 아주 더 타이트하게. 지금 예를 들면 ETN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이라는 게 투자 유의 종목 하면 이제 거래 제한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괴리율이 30%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국내 기초 자산의 경우는 6%. 국내 기초 자산은 괴리율 뜰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해외 기초 자산의 경우에 12%로 대폭 강화한다. 그러니까 괴리율이 만약에 원유다 그러면 원유가 20불인데 12%. 그러니까 뭐 얼마예요, 그러면? 2불 몇십 전 네. 이거보다 더 이제 고평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래 제한 조치가 이제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니네도 잘못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뭐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지금 그 괴리율이 뜨는 거 아니에요. 네. 고객이 이만큼 사자 들어오는데 그만큼 공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증권사가 유동성을 확보와 유동 물량을 확보하는 비율을 높이겠다.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괴리율이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공급을 더 하라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너무 이제 몇몇 종목만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ETN 같은 것들을 코스닥 150이라든지 KLX 300 같은 우리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N 시장을 좀 열어서 유가라든지 해외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래 관행을 조금 완화시켜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네.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겠다,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쭉 맥락은 이런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크게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증권사가 물량을 좀 더 확보해라. 그리고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증거금 천만 원 그리고 뭐 교육 이수 시간 뭐 강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잔챙이는 빠지고 그 왜냐면 이게 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소액 투자자들이 이런 걸 했다가 뭐 이게 깨지고 그러는 일이 많으면 이제 다수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돈 좀 있고 그리고 좀 배우고 이런 거 배워서 난리집에서 좀 있는 사람들 많아서 네네. 해라. 이런 게 이제 조치에 이제 보면 쭉 근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네. 정교하게 해서 어떤 장 내에서 이 리스크가 관리되고 또 투자자들이 그 매매를 할 때 아, 이 정도 이상 하면 안 되겠네라는 것들을 시스테미컬리 이렇게 인지하고 스톱하고 또 증권에서 그 유동성 관리자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 내에서 어떤 조치들 해야 돼. 이건 장외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 혹은 교육을 더 받아라.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 유입을 이제 제한하는 조치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나는 뭐 천만 원 없는 사람 이거 못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에 따라서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건 어느 나라나 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굉장히 큰 홍역을 겪고 나서 어떤 조치가 이제 더 강화돼야 될 건 장내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경고를 하고 제한을 하고 또 유동성 관리를 하는 증권회사가 더 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를 한 것 자체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천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도라면 네. 천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정프로 그렇게만 네. 볼 게 아니에요. 네. 이 계좌 중에 네. 그냥 몇백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프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아, 제 생각이 네? 아니라 아니,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 천만 원 좀 네. 별도로 천만 원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아, 실효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네. 올 9월부터
예탁금을 최소 1,000만 원 이상 넣어놔야 뭐 레버리지 ETF, ETN 등을 이제 투자할 수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세 번째 뉴스, 가장 관심들이 아마 오늘 좀 많으셨던 뉴스 같은데 쌍용 자동차에 대한 감사가 네.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회계감사법인에서 그 피감사법인에다가 줄 수 있는 게 적정 한정 의견 거절 이런 거잖아요. 네네. 적정 오케이. 뭐 네. 잘한다. 그리고 한정은 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 좀 보자. 네. 네. 근데 의견 거절은 아,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없다. 낼 수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최악이죠. 계속 기업 지속이 불확실하다. 계속 기업이 뭐예요? 아니, 법인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사업을 영위하고 그 결과로 상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감사인의 강조 사항으로서 계속 기업 지속이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삼정 회계법인에서 하거든요. 근데 쌍용차는 부채 상황과 기타 자금 수요를 위해서 필요한 재무 개선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 불확실성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는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 사항을 분기 재무제표에 반영. 왜냐하면 회계는 보수주의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손실은 비교적 그 가능한 확정되진 않았으나 손실은 크게 반영하고 이익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네. 그걸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보수의 원칙을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의 결과로 만약에 자금 유치를 못하거나 신규 투자를 못 받은 부채상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자 비용 계속 나가게 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사항을 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거절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투자자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런 감사 의견을 받으면은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5일부터 7 영업일에 해당되는 이게 15일 날 나온 조치니까 네. 2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의신청 절차를 하겠죠. 네. 이제 이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개선 기간을 1년을 받고요. 개선 기간 내에서 내년에 또 이제 1년 내에 1년 이후에 비적정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런 거 받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쌍용 자동차에서는 당연히 의견 저 이의 신청 하겠지만은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2019년 1분기부터 쌍용 자동차 순이익이라는 게 계속 크게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분기별로 261억, 515억, 그리고 2009년 3분기에 1,079억, 4분기에 1,559억, 지난 1분기에 1,930억. 계속 이제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1분기에 있는데. 1,900억 넘었어요. 한 분기에 마이너스 한 분기. 예, 네, 마이너스. 아니 그 거기다가 이제 여기 대주주가 마힌드라잖아요. 네. 우리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네, 거기 좀 인도에 싶어한다. 인도에 네. 4월 달에 자동차 한 대도 안 팔렸다. 그 마힌드라 이 대주주가 좋을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돈을 몇천 억을 넣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긴급 수혈한다 뭐 400억을 가지고 말았거든.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이 안 된 거고. 네. 아마 그 삼정 회계본에서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 10년 차트를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 15,000원이 넘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1,465원. 아이고.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도 더 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게 무슨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잘못된 선택이 있으면 자, 지난주 주말에 이번 주말에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뉴스가 또 나왔죠. 워런 버핏이 네. 미국 최고의 금융회사라고 하는 어디? 네. 골드만삭스를 손절을 쳐버렸어요. 85%인가 뭐 보유지분 다 팔아버렸어요. 거기다가 지난주에 또 뭔 일이 있었죠? 항공주 다섯 개 삭스리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요즘 헷갈리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야, 이게 워런 버핏께서도 저렇게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잘라버리는데 나는 내 계좌에 그냥 난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3, 4년째 있네. 네. 이래서 아마 최근에 손절 물량들이 좀 나온다. 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많이 상폐됐어요. 네. 상폐되면 제가 주식 한 100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 저 쌍용차 가서 조금이라도 뭐 10만 원이 받을 안 돼? 어떻게 받아요? 뭐 거의 못 받는다 그러지. 정리 매매, 정리 매매. 차로라도 좀 달라. 차라도 달라. 뭐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지금 정프로 맞아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영진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 없지. 부채 채권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 아. 예, 자기 자본 다 회전되면 주주의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예. 걱정 많으시겠다. 그게 원래 이제 선순위 채권자가 갖고 가고요. 네. 뭐 그거보다 더 빨리 되는 게 세금, 임금 이런 거 떼고 네.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자, 그다음에 후순위 채권자, 그 다음에 남는 자산을 주주들이 갖고 가는데 이런 정도 되면 없는 거지. 네. 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네. 이 자동차 산업에 우리 권순희 기자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쌍용차가 쌍용차만 뭐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리 이제 군소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비슷해요. 네, 구조적으로 유럽에서도 보면 네. 뭐 계속 합병한다,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거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 대규모 투자, 전기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거기다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회사들의 전형적인 그 어떻게 보면 쇠락의 과정을 쌍용차가 부모의 경제도 안 되고 이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공은 정부와 산업은행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정부가 과연 이 쌍용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뭐 정부가 이제 뭐 산업은행한테 위탁을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신규 자금 투입을 안 하면 자금결제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 산업정책 중에 이 자동차 산업 특히 부실화되고 있는 쌍용차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지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는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영진이 어때서 그러냐. 네. 네. 뭐 정영진이 뭐 못할 말 했냐. 나도 차로 받고 싶다. 아니 정프로에 대한 이 응원이 제가 볼 때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네. 아, 그건 다른 이유가 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